오늘의 주제는 헤겔의 논제, 예수의 종말입니다. 예수의 종말 논제는 독일 감정론의 대표자인 헤겔에서 시작합니다. 헤겔의 의미에서 예수는 인간 정신의 산물입니다. 예수는 역사적 발전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모방이 아닙니다. 예수의 내용은 정신적이고 현상 세계의 대상에 대한 실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약강의 도입부에서 헤겔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에게 아름다움은 자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술에서 기인합니다. 예술이 인간의 정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술의 아름다움인 예술미를 주장합니다. 예술미는 자연의 아름다움인 자연미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헤겔은 칸트적 의미의 자연미는 정신에 속한 미의 반영이고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형태이다라고 언급합니다. 자연미가 정신에 속한 미의 반영이라는 점은 자연미는 정신에 속한 미보다 부차적임을 의미한다. 헤겔의 예술미는 칸트의 자연미뿐만 아니라 계몽주의 미학의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헤겔의 미는 자연에서가 아니라 정신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입니다. 즉 미는 정신의 자기 전개 과정입니다.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 즉 예술미는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정신이 전개한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헤겔은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예술 개념을 거부합니다. 이처럼 헤겔의 예술은 정신과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는 작은 논리학으로 불리는 예술 철학의 백과사전에서 정신에 대해 상술합니다. 이 책은 신절대자 이념과 같은 행위상학과 존재론을 다루고 있고 헤겔의 연속부터 서술되고 있습니다. 철학 학문의 백과사전은 논리학, 자연철학, 정신철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정신철학에서 정신을 주관정신, 객관정신, 절대정신이라는 세 가지 정신으로 분류합니다. 이런 분류는 정신현상학의 정신장에서도 서술되고 있습니다. 절대정신의 이념인 진리를 인식하는 정신입니다. 절대정신은 주관정신과 객관정신의 합일로 인한 보편적이고 총체적인 인간 정신을 말합니다. 주관정신에서 객관정신을 거쳐 절대정신을 이루는 과정은 변증법적으로 전개됩니다. 절대정신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스스로 규정하는 정신이고 진실된 현실 속에서 절대적 이념이 깃든 정신입니다. 절대정신은 사회와 국가의 법과 도덕이 공동사회의 자유이념인 일륜성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일륜성이 보편적으로 편만하면 자유가 실현됩니다. 절대정신은 인간의 의식이 절대지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절대지에 도달할 때 이성과 자유가 실현됩니다. 백인의 의미에서 이성은 절대적인 것, 실적 존재 또는 이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헤겔의 의미에서 예술은 이념의 감각적 가상입니다. 이념은 예술 작품 속에서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신적 존재 또는 절대자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플라톤의 존재 개념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헤겔에게 이념은 절대정신의 이념으로서 진리이고 영원한 삶입니다. 이 개념은 그의 역사 철학과 미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술의 과제는 절대정신의 이념, 즉 진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절대정신의 내용은 진리입니다.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예술의 보편적인 기능입니다. 헤겔의 미학은 종교적 내용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예술은 철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역사 철학적 관점에서 예술은 보편적 기능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해야 합니다. 보편적 기능을 상실한 예술은 예술미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술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은 미학 강의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 책의 도입부에서 해결은 예술을 예술 철학으로 규정합니다. 이런 거가 예술을 철학책의 한 부분으로 삼은 것을 의미합니다. 해결의 역사 철학에서 예술은 정신 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속합니다. 미학 강의에서 해결은 아름다운 예술의 영역은 절대 정신의 영역이다 하라고 단언합니다. 진리의 표시와 표상에 대한 특정한 방식이고 궁극적으로 개념의 힘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 개념은 철학에서 절대 정신을 드러내는 인식 형식입니다. 절대정신의 영역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즉, 예술, 종교, 철학이 그것입니다. 헤겔에게 예술은 절대정신의 첫 번째 단계에 속합니다. 다음 단계는 종교이고 철학은 마지막 단계로서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술은 절대정신을 구현하는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과정에 속합니다. 이런 단계 부분에서 헤겔이 예술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술도 종교와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이념과 역사적 진리 전달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달리 말해서 예술도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세계 질서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술전자 철학이라는 절대정신의 세 가지 단계는 인식형식의 차이에 따라 각각 구분됩니다. 예술의 인식형식은 직관입니다. 예술은 감각적 진료로 형상화된 것을 파악하는 직관을 통해 절대정신의 이념을 전달합니다. 종교의 인식형식은 표상입니다. 종교는 표상을 통해 절대정신을 전달합니다. 표상은 외적인 감각적 진료가 필요 없이 주관적 표상을 통해 절대정신의 이념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철학의 인식형식은 사유입니다. 철학은 사유를 통해 대상을 개념으로 파악하면서 절대자, 즉 절대정신의 이념을 인식합니다. 즉 철학은 예수처럼 감각적 진리에 의한 형상화 없이 종교의 주관적 표상을 넘어 보편적 사유를 통해 절대정신과 사유의 이념을 개념화합니다. 이처럼 헤겔에게 예술의 가제는 역사 과정 속에서 절대정신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그의 미학 강의에서도 강조됩니다. 이 책의 도입부에서는 정신의 위대함을 언급합니다. 정신은 진실한 것이고 모든 아름다움은 정신의 위대함에 참여할 때 비로소 진정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술미가 정신의 위대함을 드러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에 예술이 진리를 드러내는 과정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해결은 예술의 종말이라는 문제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는 예술의 종말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예술이 우리에게 지나간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런 예술의 가부적 성격은 현재 예술의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예술의 종말을 부각합니다.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술은 가장 높은 규정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지나간 것이다. 그래서 예술은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와 생명력을 상실했고 현실에서 이전의 필연성을 주장하면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표상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연관하여 해결은 예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언급합니다. 예술은 이전 시대와 민족들이 추구하고 찾았던 정신적 욕구의 만족감, 즉 적어도 종교의 측면에서 가장 내면적으로 예술과 연결되는 만족감을 지니지 못한다. 그대 그래서 예술이나 후기 중세의 황금 시기 같은 아름다운 시절은 지나갔다. 예술은 작품의 생산이나 수용에 있어서 우리의 높은 욕구, 즉 진리를 전달하고 드러내는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술이 이미 지나간 것이라는 진단은 미학적 의미에서 역사철학적인 진단입니다. 이 진단은 절대정신의 최고 위치에 도달하지 못한 예술이 진리와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이념이 되지 못한 예술은 역사적 기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생명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술의 종말에 이런 것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예술의 종말은 예술이 어느 시점부터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논제는 예술이 퇴보하여 미래의 예술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술이 만들어지더라도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술의 종말은 진리 전달의 역할인 예술의 효용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술의 종말 논제는 예술이 문화 발전을 위한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이런 점에서 해결은 예술이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추적합니다. 그가 말한 예술이 가장 높은 규정이 유효했던 시대는 고대 그리스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예술이 철학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에게 진리를 더 잘 전달하던 시기였습니다. 예술의 기능이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의식 속에서 예술 자체가 이념이 됩니다. 즉 예술의 주체와 객체는 합일되고 형식과 내용이 하나가 됩니다. 이런 예술은 종교와 함께 공동사회의 윤리적인 사함인 일련성을 형성하면서 조화로운 도시국가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예컨대 용웅이 예술이나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를 세운 것은 그러한 예입니다. 가정이나 사회와 마찬가지로 일련성의 실체인 국가는 스스로 일련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일련성은 신 또는 신적 존재를 통해 전달됩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민족이 신들에게 자기의 정신을 부여하면서 신들의 성격을 자신들의 성격과 하나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합일성이 신과 인간의 토대가 될 때 개개인의 자의식과 세계 의식이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국가는 그 자체가 일련성이나 예술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현상입니다. 해결은 예나 시기 이전에서는 초기의 단편, 독일 관념주의의 가장 오래된 책의 강령에서 이미 예술이 과거적 성격을 극복하기 위한 책의 강령을 제시합니다. 즉 새로운 신화의 요구입니다. 이는 이념의 미약화와 신화 또는 이성의 신화화입니다. 여기서 이성은 모든 정신의 절대적 자유를 말합니다.
하지만 헤겔은 이성의 신화가 지배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음을 부각합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근대인데 근대의 예술이 고대 그리스의 고전적 예술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술이 근대의 분열의 시기에 화해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술이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발전된 이성과 자유를 향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위한 미래 예술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술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 세계에 대해, 그리고 행위의 방향성에 대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결한 미학 강의에서 이러한 역사 철학적 비판적 관점을 드러냅니다. 이런 관점은 철학 학문의 백과사전에서도 나타납니다. 고대 그리스 정신은 해결의 미학 강의에서뿐만 아니라 종교 철학이나 법 철학에서도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이 정신이 이성과 자유를 실현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는 예술이 철학의 역할을 한 시대입니다. 즉, 예술이 철학과 동등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에 대해 해결은 미학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우리의 사회적 관찰로 초대합니다. 이는 예술을 다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무엇인지를 학문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해결은 예술의 학문성을 요구합니다. 이는 예술이 개념화되어 높은 형식의 정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술이 개념의 학문인 철학과 같은 단계에 도달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해결이 예술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예술에서처럼 예술이 철학과 같은 등가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분열의 시대에는 예술이 철학과 등가적 위치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예술은 이미 지난 것이라는 해결의 진단은 예술이 철학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없음을 명백히 한 것입니다. 이는 계몽주에서 시작된 근대의 고대 그리스 정신이 더 이상 예술의 모범적 역할을 거부하고 미래를 위한 화해 역할을 포기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근대의 고대 그리스 정신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분열의 시대에 예술의 미래를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현재의 예술이 과거의 예술이 수행했던 역사적 진리의 전달, 세계 극복과 행위의 방향성 제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술이 계몽주 이후 역사적 이성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겔이 제시한 낭만적 예술은 형식의 완성을 제시하지만 예술 자체가 역사적 진리 전달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진리 전달의 기능이 예술의 직관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철학의 개념을 통해 수행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술이 철학을 대체할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낭만적 예술 형식의 종말 이후 예술은 철학의 그 역할을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해겔은 예술의 종말을 논하고 있습니다. 예술이 종교적 내용을 보완할 때 예술은 철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술은 종말을 넘어 미래 예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 예술은 종교성의 회복을 통해 이성에 기초한 사회와 국가를 건설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